안녕하세요. 하나TV입니다. 이어서 오늘은 미스테리한 주제, 바로 렙틸리언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일루미나티에 대한 이야기, 일루미나티는 뭔가 음모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하 조직, 뭐 그림자 조직이다. 이런 세계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일루미나티의 주요 인물들이 렙틸리언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셨나요? 렙틸리언? 렙틸리언은 말 그대로 파충류 외계인입니다. 외계인이 파충류처럼 생긴 거예요. 외계인이 파충류처럼 생긴 거는 미국 드라마에도 예전에도 80년대 드라마에도 나왔었습니다. 아주 우리가 어렸을 때 보신 분들이 저는 봤었거든요. 바로 V. V 기억하시나요?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래서 옛날 80년대 스타일 드라마이기 때문에 좀 많이 어설퍼요. 그래서 막 아이를 낳으면 이런 막 파충류로 나오고 이제 혼혈인데 아이인데 막 혀가 막 내름내름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게 진짜 실제로 이런 파충류가 외계인이다라는 게 이전부터 미국 사람들의 그런 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V라는 드라마도 만들었겠죠. 이 V가 이런 렙틸리언 같은 거라는 거죠. 이런 파충류형 외계인이 목격담도 꽤 있습니다. 이 주로 파충류형 외계인을 믿는 지역은 미국이나 남미, 중남미, 캐나다 그쪽 이 미국 문화권 그쪽 애들이 많이 믿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뱀 귀신을 뭐 만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 렙틸리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계인은 그레이 외계인이라고 합니다. 외계인은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대요. 랩토이드 렙틸리언, 그리고 드래콘 행성에서 온 렙틸리언, 그리고 그레이 외계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외계인 하면 생각나는 거는 그레이 외계인이고 외계인의 종류를 세 개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랩토이드형 렙틸리언들은 우리 지구의 아주 옛날부터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지구의 진짜 주인이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옛날부터 살아가지고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이제 만들라고 인류를 만들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근데 그 전에 하수인들을 만들기 전에 이 랩토이드형 이 렙틸리언이 원래 살고 있었는데 다른 행성에서 드래콘에서 온 렙틸리언이 막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얘네들끼리 지네끼리 막 싸우다가 핵전쟁이 일어나서 지구가 너무 황폐화됐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랩토이드형 이 랩틸리언이 지구 깊은 곳에 지하로 들어가서 자신들의 본거지를 만들고 거기서 지하도시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지금도 거기 살고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람의 탈을 쓴 그 랩틸리언들은 드래콘 행성에서 온 랩틸리언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랩토이드형 랩틸리언과 싸우다가 우린 다시 돌아올 거다 라고 앙심을 품고 돌아갔던 그 랩틸리언이 다시 돌아와서 사람 얼굴로 이렇게 분장을 하고 일루미나티를 조직해서 지금도 살고 있더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나쁜 랩틸리언이래요 얘가. 얘는 그냥 지하에서 지금 아직도 살고 있는 랩틸리언. 그래서 이 랩틸리언이 그레이 외계인을 하수인으로 또 부리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세 개의 외계인으로 나누더라고요. 저는 이제 랩틸리언을 보면서 좀 너무 어이없다, 주작이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외계인은 또 살짝 믿는 스타일이거든요. 너무나 수많은 행성이 있고 분명히 우리 은하 말고도 많은 은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넓은 우주 공간에 외계인은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믿는 사람이에요. 종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UFO라던가 외계인은 약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그레이 외계인은 믿었거든요. 근데 이 랩틸리언을 제가 이제 막 자료를 조사하면서 처음에는 믿지 않았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미국 드라마 V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유명한 그 엑스맨의 미스틱 이 캐릭터도 랩틸리언을 표현하는 거죠. 파충류처럼 생겼잖아요. 파충류 눈을 가지고 있고 사람으로 자꾸 변신하죠. 이 사람 저 사람으로 변신하잖아요. 이게 바로 랩틸리언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랩틸리언을 믿는 사람들은 수많은 뭐 미국의 유명한 저명인사 뭐 심지어 트럼프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뭐 심지어 박근혜, 뱀상이다, 랩틸리언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초상권 침해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까봐 갖고 오진 않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거 보고서 파충류다! 랩틸리언이다! 흥흥
흥분하면은 본인들의 그런 파충류적인 습성이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렙틸리언들이 일루미나들 장악해서 우리들을 조종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우리를 인간을 하수인처럼 노예처럼 부린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뭐 렙틸리언에 대한 그림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파충류 인간이다. 뭐 그리고 영국 여왕도 렙틸리언이다. 얘네들이 이런 의식을 막 할 때는 렙틸리언을 변신을 한다. 얘네들이 뭐 일루미나티 조직을 가지고 있고 얘네들이 스코틀랜드 발모랄 성에 모여가지고 이런 암흑의 의식을 가지는데 그 의식은 이 일루미나티에 있는 이 렙틸리언들은 인간의 얼굴을 계속 유지하려면 인육을 먹어야 된대요. 얘네들만의 이런 의식을 가지는데 여기서 유아를 어린아이나 유아를 섭취한다고 합니다. 피를 마시고 인육을 먹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흥분해서 얘네들이 다 모두 파충류로 렙틸리언으로 변신했다는 거를 목격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사실일까요? 그래서 뭐 주장에 의하면 그런 유명한 그런 아이들을 입양하는 단체라던가 심지어 월트 디즈니가 여기에 아이를 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기업, 뭐 정치, 경제를 장악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거의 렙틸리언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유튜브에 진짜 많아요. 그래서 생방송 중에 카메라에 잡힌 렙틸리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렙틸리언의 사체로 보고 있습니다. 물고기인가요? 여기 힐러리도 렙틸리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고대 이집트 유물에도 이런 석상이 발견이 되었고 뱀의 눈 윗입술이 얇다. 어? 나 얇은데? 뱀의 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저건 누가 봐도 퍼포먼스다. 말도 안 돼. 저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혼자 할로윈인가요? 근데 이게 진짜면 왜 주변 사람도 안 놀래?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아? 분장을 참 잘했다. 네.
제가 유튜브에서 관련된 걸 땄고요. 이뿐만 아니라 무슨 되게 많은 영상, 인터뷰 중에 막 혀가 막 나왔다. 뭐 그런데 그게 혀가 나온 게 아니라 나방 입안으로 들어간 거다. 이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어찌됐든 이런 렙틸리언들이 일루미나티를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조나 월더와 그리고 캐시 오브라이언이 이런 인터뷰를 했고, 아리조나 월더의 인터뷰는 아까 잠시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너무 멀쩡하게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렙틸리언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가끔씩 이런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들킨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루미나티 조직은 어렸을 때부터 되게 폐쇄적으로 다른 데 나가지 못하도록 되게 폐쇄적으로 일루미나티로 이렇게 길러지고 그들이 이들을 조종한다. 정말 높은 사람들이 이런 렙틸리언으로 되어 있고 그 하부 조직은 인간을 그냥 부려먹는 그런 조직이라는 거죠. 과연 사실일까요? 저는 렙틸리언 부분은 조금 약간 좀 의심이 가긴 했는데, 잠시만요. 또 이제 렙틸리언에 관한 또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외계인과 달리 렙틸리언은 파충류 모습이다. 그리고 최고 단계의 진화라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을 특히 렙틸리언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 조각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틀어드렸어요. 영상을 같이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죠? 이거 나방 들어간, 나방 먹은 걸까요? 혓바닥일까요? 나방 먹은 것 같은데? 이거 했다고? 이거 말고도 뭐 눈이 이렇게 두 개가 돼가지고 이렇게 좀 파충류처럼 됐다 뭐 이런 영상도 있고 사실 렙틸리언 영상 저도 많이 찾아봤지만 조금 믿음이 가는 영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나방 먹은 거다라는 얘기가 많고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루미나티까지는 저는 좀 믿을만 했는데 일루미나티가 렙틸리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좀 갸우뚱했어요. 이게 진짜일까?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은 특히 혼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분위기, 너무 혼자서 할로윈 데이 같은 느낌의 분장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만약에 진짜 렙틸리언이라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아무도 안 알아줘. 못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의심이 갑니다. 이 렙틸리언들의 이런 의식들. 근데 제가 좀 흥미로웠다라는 부분은 이런 원래 토착민 렙토이드형 렙틸리언들은 지하 깊은 곳에, 지구 깊은 곳에 살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드리콘에서는 새로운 렙틸리언들이 이렇게 인간으로 변해서 살고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레이 외계인은 그렇게 힘이 세지 않은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이렇게 외계인을 이렇게 나누는 부분에서 조금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렙틸리언도 요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외계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안 믿고 싶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예전에도 한번 UFO를 다룰 때 했던 부분인데, 예전 호주의 그런 벽화라던가 그런 데 보면 외계인 형상화 가진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새겨놓은 게 있거든요. 고대 유물에 막 신석기, 구석기 때 혹은 막 이런 이집트 문화 그런 쪽에 외계인 형상이 있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계인 자체는 유물로도 많이 이렇게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좀안 믿기에는 조금 그래요. 왜 그런 걸 그렸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렙틸리언은 조금 모르겠네요. 이게 사람으로 변신해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살짝 믿음이 안 가는데, 또 믿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렙틸리언 부분은 제가 많이 뭐 이렇게 준비해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 아리조나 월더가 진행하는 이런 의식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과 그 모친, 그리고 아들 찰스 황태자, 토니 블레어 전 총리, 네덜란드의 베아트리스 여왕,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주로 참석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진짜 높은 정치 경제를 가지고 정말 높은 자리에 저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루미나티 회원이고, 그들이 렙틸리언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비밀 의식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고, 유아를 살해해서 희생자물로 바치고 그것을 섭취한다라는 부분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런 인사들 말고도 뭐 전 포드 대통령이라던가 힐러리 클링턴을 렙틸리언을 보고 있고, 힐러리 클링턴은 남성보다는 뭐 레즈비언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들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인육을 먹는 이유는 자신들이 그런 인간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좀 어이가 없고 이게 진짜 말이 돼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또 믿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일단은 이런 어이없는 것들도 믿는 그런 사이비 종교가 실제로 존재를 하잖아요. 뭐 진돗개를 사랑하는 모임, 뭐 수많은 우리 뭐 통일교, 또 많은 사이비 종교에서는 이거보다 더 어이없는 이론도 믿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렙틸리언에 대한 부분은 뭐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의 생각이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렙틸리언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렙틸리언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너무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좀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진위 여부와 여러분들이 그걸 믿거나 안 믿거나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루미나티의 역사 그리고 렙틸리언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요. 제가 미스테리 부분은 요즘에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많이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좀 재밌게 봐주시고, 더 재미있는 주제 또 다뤘으면 하는 주제 있으면 댓글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신 분들, 방송 보신 분들 구독도 많이 부탁드려요.